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코스닥은 생각 이상보다 좀 많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하락 구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과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이후로는 조금 조정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수요일 날도 시장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코난 테크놀로지는 무상증자를 1대1 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9만원 언저리 라인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절반 정도는 다시 매도가 됐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막 매수해서 올라갈 때 절반 매도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뚫는 곳에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매도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루즈와 이렇게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으면 진짜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음봉이 나왔죠. 뭐 어쩔 수 없죠.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데 어떻게 좀 버팁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절반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는 상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그 후에 좀 보면 될것 같고, 여기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밀리면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물량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하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검은색선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검은색선이 8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본전 구간이 될 거예요. 그 본전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지, 저항받고 밀리는지, 밀릴 때 여기를 다시 한번 유지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련의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올라가고 눌림받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반복해서 좀 진행을 할 거니까는 아직까지는 어떤 액션이 나올지는 몰라요. 지지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지할 것 같아. 근데 지수가 밀리면은 이렇게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서 조금 짤막하게 대응을 하는 거, 짧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니면 조금 분할로다가 대응을 하는 거, 그게 가장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맞다 아니다 그거를 좀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상 올라오면은 그 영상을 보시고 같이 한번 천천히 대응을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요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은 이 무료 종목 신청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라고 단기 매매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다할수 있습니다. 저 회원님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매일같이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같이 매매가 가능해요. 왜? 저희가 동일한 종목들 그대로 한번 나가볼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는 저희랑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9시 이전에 1분 정도 시간이 있고 9시 이후로 1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내가 9시 전후로 해서 2분에서 한 최대 5분 정도만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하는 매매 따라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9시에 출근을 해서 그 전, 뭐, 6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단 1분, 2분, 3분 정도도 시간이 없다? 예, 그러시면 뭐하러 주식합니까? 그냥 일만 하세요. 일에 집중하시고요. 나는 뭐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또 담배도 펴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잠깐 수다 떨고, 그리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해서 한 1분에서 뭐한 2분에서 5분 정도? 하루 동안에? 이런 시간을 좀 만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도 하고 투자도 하면 좋잖아요. 예, 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밀려 내려가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을 건데 그래도 잘 버티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